부산진구에 위치한 이곳은 특별한 공유주택입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부산진구민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도란도란 하우스인데요. 새로운 노인주거 문화의 형태로 주목받는 이곳을 현장 속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개인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 부엌, 화장실, 세탁실까지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저희 또 건물 이름과 똑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가족이 되는 네, 저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도란도란 하우스. 물론 뭐 자식들도 있고 뭐 이래 있지만도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니 잘 이래 만나는 것도 힘든데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이래 같이 이래 어울릴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으니까니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부산 최초의 노인 공공 공유주택으로 주목받은 도란도란 하우스. 그러나 1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요양병원 뭐 이런 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그냥 시설 관리만 하는 형태로 남아 있고 주민분들의 사회적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회복한다거나 이런 유지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깎아주고 날씨도 깎아주고 굉장히 그게 좋은데 이렇게 또 예산이 안 돼가지고 뭐 혹시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가라 할까봐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또 걱정도 되고.